생로병사의 비밀. 그게 꼭 사람에게만 적용되리란 법은 없죠. 빌딩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장비들도 사람처럼 생애 주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 제조, 운반, 사용, 수리, 폐기 또는 교체,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관리해주면 장비도 사람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비의 전반적인 생애 주기를 관리해주는 장비의 건강 매니저, 시설 관리 시스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이 있죠. 그중 제일 윗줄에 적힌 정보가 뭘까요? 바로 생년월일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딩 공사 시작 시 승인을 거쳐 발주된 제품들이 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설치일, 시운전일, 가동한 시간, 점검일과 점검 주기, 이런 기록들이 시설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여러분이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내 정보를 많이 쳐다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시설 관리 시스템도 정보를 그냥 저장만 하진 않습니다. 건물 안 장비의 위치와 연결성을 파악하는 도면 관리, 주기적으로 필요한 순찰 관리,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 관리, 보수 공사 관리, 비상 연락망으로 신속하게 교류할 수 있게 업체 관리도 하고요. 유지 보수 작업 관리도 합니다. 완전 매니저죠. 또 장비 관리 기능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어라, 이 에어컨 아침 9시부터 지금 밤 10시까지 계속 가동되고 있네. 실내 온도가 막 덥지도 않은데 이러다가는 금방 망가지겠는데 에너지 효율도 좋지 않아. 이런 판단을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시설 관리 시스템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어떠세요? 빌딩에 똑부러지는 건강 매니저 시설 관리 시스템. 지금도 충분히 유용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똑똑해질 예정입니다. 삼성물산도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이 시설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또 확산시킬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